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어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보화를 캐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지혜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게 또 현명하게 사는 법,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혜에 식상하고 은혜에 물리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실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약효가 스며들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잠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상식을 준다는 면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들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어디에 그 십자가 은혜가 스며들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 숨쉬고 몸을 움직이고 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늘 운동을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서 운동을 해보면 안 쓰는 근육이 천지죠. 배의 근육도 쓰지 않고 다리의 근육도 엉덩이의 근육도 또 목의 근육도 잘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 가는데 우리가 버틸 힘이 없을 때가 많은 거죠. 병이 와서 수술이라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금방 무너지듯이, 왜냐하면 구석구석 우리 몸이 단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만이 단련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힘있게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구석구석 운동이 잘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 치고 살아가는 삶은 아주 비참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 믿어요.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인생이 너무 쉽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해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산 또 극복해야 될 시험과 죄의 유혹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시고 또 우리에게 의인화된 참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늘 되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진검승부죠. 진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언제나 마음이 어려운 것은 명분이냐 진짜냐의 갈림길 때문입니다. 재직교육은 왜 하죠? 명분이에요? 진짜예요? 1대1 양육은 왜 하죠? 명분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는 정말로 보배가 떨어지고 장수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화와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해의식 비슷한 뭐 지혜, 말씀, 은혜 하긴 하지만 뭔가 그 안에는 피해의식 비슷한 피로감 비슷한 약간 부담 비슷한 그런 것뿐이지 사실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약봉지 까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 뭐 그거 먹어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냥 플라시보는요. 그래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그래서 기분이라도 좋은데 기분도 좋지 않은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을 뭐 십자가라고 부르고 그런 것을 뭐 은혜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업계의 비밀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나눌 때 좀 뜨거운 집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정말 될 것 같은 컨셉을 세미나를 할 때는 좀 눈빛이 반짝거려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 세미나는 주로 월요일 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요. 디아스포라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미나들을 모이면 그럴 때 만나서 친교도 하고 또 못 보던 동료들도 만나고 그런 게 더 큰 실속이고 그렇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조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본인들은 졸아요. 근데 그게 뭐 그들이 무슨 죄를 특별히 져서 무슨 나쁜 일을 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기대감이 없을 뿐이에요. 기대감이. 성도들도 기대감이 없으면 졸아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죠. 응급실 앞에서 조는 부모를 봤냐? 그러면 아마 그 자녀가 아프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일찍 죽기를 바라는 부모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응급실 앞에 있으면서 끄덕끄덕 졸고 하품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나치게 각성돼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건 리얼이니까 진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둔 장사꾼이 거기에서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팽팽팽팽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다, 피곤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긴장 상황을 한번 겪고 나면 되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팠고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하고 나면 아픈 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초집중하기 때문이고 그게 실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명분이면요 졸리기 시작하고 재미없어집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눈꺼풀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이 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걸 싫어하고 또 우리 순원들이 이것을 힘들어할 거다라는 걸 계속 전제에다 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서로에게 필요 없는 것을 마치 구해야 하는 것처럼, 예? 보험회사 판매원이 보험을 파는데 이 사람 이거 안 해도 분명히 될 거고 필요 없는데 나는 직업이라 하고 저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받고 있다. 그럼 그 시간은 무익해요. 무익해요. 그래서 보험회사 판매양은 언제나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간증을 해서 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예요. 마치 당신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 비밀을 누군가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이야. 그러니까 보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얘기 한 30분 들어봐. 자꾸 들어보면은 예, 전도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아.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우습게 봤더니 존경스럽네. 에이, 그런 사람들이 판매왕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긴장감이 있는 거죠. 명분뿐인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인생이 이제 중반전, 후반전에 가면 그래도 명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명분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것은 그냥 엿받고 먹으라 그러세요. 실속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명분이 아니라 실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라. 예. 갖다가 붙이기 좋은 명분?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명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예. 예배 인도자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교사들은 순장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지켜야 하겠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걸려. 보험회사 판매왕이 관증을 하면요, 그 중에 한 명은 걸려. 시어머니 얘기를 해서 시작하든지 친정어머니 얘기를 시작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친정동생을 얘기해서 하든지. 왜 자꾸 친정 얘기했냐면 보험회사 판매왕은 되게 여자들이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명은 걸려요. 예, 그래서 생명예배에는요, 예, 꼭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걸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명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아멘은 몇 번 따라하지만 자꾸 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여기저기로 마음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잘 안 걸려. 네. 언제 걸리냐 그런 사람은 맞으면 걸려. 맞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각성을 시키 정신을 딱 옆통수를 때려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왜냐하면 오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맞는 게 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종종 맞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예, 늘 뭔가 갈급함은 있는데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왜 그렇지? 예,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지? 뭐가 변화됐다고 말하지? 도대체 그게 뭐냐 말이죠. 네? 내가 옷을 바꿔 입어서 변화된 것은 알고 집을 이사 가서 뭔가 달라진 것은 알겠는데 이
마음속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마음속이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횡경막 사이에 끼었는지 아니면은 자꾸 위산이 넘어오는 이 위에 구멍에 있는지 모르는 그 마음이 도대체 바뀐다는 게 뭐냐 말이죠. 거기에 갈급하는 사람은 언젠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잘 쓰는 표현은 낚시질이에요. 낚시를 낚았다. 가짜 기사들이 낚는다. 그래서 낚였어. 제목 보고 들어갔다가 낚였어.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도 낚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낚으리라. 너희도 낚을 거야. 너희들에게 낚일 거야. 그런 거죠. 생명의 말씀은 낚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 가득히 있어야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의 집에도 뒤져보면 약이 수도 없이 많죠. 네. 거의 약국이죠. 네. 그리고 이런 슈랑크나 장이나 열어보면 온갖 물건들이 많죠. 온갖 종류의 초며 뭐며. 근데 쓸 거 거의 없죠. 네. 그 중에서 선물할 것을 급하게 좀 찾아서 고르려고 하면 또 마땅치도 않아요. 마땅치도 않고 또 내가 쓸 것을 찾으려도 마땅치도 않아요. 근데 버리려고 해도 또 쉽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별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예. 용도는 다 있지만 거기에는 예. 아직도 바코드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거추장스러울 뿐. 똑똑한 것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살아갈 이유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지탱하는 힘 하나가 언제나 분명히 하나 있어야 돼요. 교육에서는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불러요. 예. 내가 모티베이션 하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보는 거, 오늘 네가 살아갈 이유는 뭐야? 예. 네가 가는 길의 그 방향은 뭐야? 너는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해? 갑자기 너에게 병이 찾아오거나 사람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네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네가 분명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예수의 십자가야? 그의 보혈이야? 그의 은혜야?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이 뭐야, 네가? 네가 죽도록 붙들어야 될 그게 뭐야? 그걸 우리는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벅찬 가슴이 되고 그리고 나를 피곤한 중에도 각성시키는 힘이 되고 복음의 사람들은 가서 그 얘기를 전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밤낮 되풀이되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도 다 시들해져 버린 종교는 있지만 생명은 없어진 문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삶은 되지 않은 바로 그 율법과 교리와 종교생활에 지치고 물려버린 그들에게 어느 날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고 각성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들이 헬레니즘도 이기고 로마 제국도 이기고 세월의 무게도 이기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박해와 학살과 또 생명의 위기도 이겨내는 그런 참된 승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여인은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명철이 너희들의 주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어제 우리 11절까지는 말씀에서 나눴죠. 그러니까 오늘 11절까지는 읽으니까 여러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여섯 군데에서 지혜가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한다. 예,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인생의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명철할지니라, 깨어있으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을 가볍게 열어라. 진짜가 백이 들어간다. 진짜 백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오늘 좋은 고기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밝게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위장은 비워두고
예, 기대감은 만땅. 다른 거는 먹지 말고 시간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오늘 좋은 고기 예, 잘 먹고 기분 좋죠. 예, 그거는 뭐 회장님이라도 똑같고요. 박사님이라도 똑같아. 오늘 좋은 고기 먹는다. 그러면 위장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 체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하고 즉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하고 그 지혜를 받고 귀에 귀 기울여서 들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6절 가장 선한 것. 예. 그 말씀은 정직한 것. 예. 그 말씀은 진리. 분명한 기준이지만 꼭 필요한 것. 예? 공자님 말씀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악에 속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은 8절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은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예, 비비 꼬이고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것, 소멸되기 쉬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이것은 보배와 같다 그랬죠. 10절 11절 예.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낫다. 그 얘기는 귀한 것들을 부정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중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성에 대해서 12절부터 나오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을 우리들한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여러분 제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모든 것을 둘러 나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흑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분열 혹은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선택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근원적인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복음의 DNA에 내용적인 속성이 있고 구조적인 속성이 있어요. 내용적인 속성은 당연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게 패턴이 되어서 우리들의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죠. 보니까 제자반 다 하신 분인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 너무 멀리 왔나요 지금. 그래서 리콜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무슨 속성이라고요? 오, 내용적인 속성. 그렇군요. 금방 나오네요. 예, 구조적인 속성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완결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예, 완결적이지 않은 것이 복음일 리가 없어요. 네. 과수원 농사를 심는 사람들이 좋은 품종을 심고요 그 다음에 철 지나고 고비 넘기면 분명하게 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예. 식물 도감에 나오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열매 되리라 그걸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는 농사에 보조적인 일을 했을 뿐이고 열매가 스스로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자기 완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두 번째 속성은 선택적이에요. 언제나 이는 두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에는 예스, 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동의가 필요하죠. 예.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요즘은 무슨 놈은 그래 동의가 많아요. 예, 뭐 쿠키 허용하십니까? 약간 예스 예스. 아주 우리는 예스에 익숙하죠. 예, 선택에 익숙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망설여. 아, 모르겠어. 왜 나를 이렇게 예,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예,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노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만큼 달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린 영적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잠언 8장이 구약의 제자도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디사이플십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선택적 속성이 그 안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대조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예, 이것을 문학적인 양식에서는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진짜 일생에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보면은 벌써 이게 시조하고 좀 비슷하면서, 예, 주소를 삼으니까 그 다음에는 찾아서 얻나니, 뭔가 이렇게 평행이 되면서 말의 운율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문학적인 양식이어서가 아니고, 예,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쳐내고 기뻐하는 것은 붙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정금이 생긴다, 진주가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선택이 복음의 선택적 속성과 맞아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 하나님 앞에 결단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단이 어려워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주를 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죠? 예. 쌓이고 쌓이니까 진주도 사고 다이아몬드도 사고 사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장사꾼이. 그렇듯이 우리 안에 진주가 맺혀진다, 뭐 조개가, 예, 돌이나 이물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딱 다물어서 그 안에서 에워싸가지고 뭐 진주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시련이 들어와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시련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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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면은 작업 공정이 진행되면서 우리 안에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말씀은 받았어. 이제 뭐든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뭐 시험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어올 거고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도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시켜서, 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정금이 새겨지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니엘은, 예,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복식과 교육과 문화를 입으면서 이 소위 교육적으로 말하자면 비교 문화적인 시각, 비교 종교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현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따라지가 되는 거고요. 네,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낭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살면서 완전히 긍정도 부정도 없고 얼굴은 회색빛이 된, 예, 인생 루저, 실패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디아스포라에서 실제로. 그렇죠.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예스도 노도 없는 그냥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마이스턴하는 두세 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지혜는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대조적인 속성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 12절에서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는 뭐냐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성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만 가지고 된다면 이 테크노크라트들이, 기술 관료들이 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리더는 다른 역할입니다. 그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택이 항상 오라요? 안 옳습니다. 부작용도 생기고 반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못해요. 선택한 두어 번 하고 나면 사람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심이 바뀌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서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넘기는 사회가 되면 그 커뮤니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선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런 진리의 참된 선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무나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계략과 참 지식, 이건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붙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사랑하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사할 집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지식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무슨 배짱이요? 교회 가까운데. 그런 데가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더 높은 데다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살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잔돈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상을 만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요, 이렇게 얄얄하게 딱지하고 있으면요 이제 큰 손이 와요. 비닐봉지에다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야 여기다가 딱 놓고 여기만 먹어 그러면 다들 아 왜 이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결국은 비닐봉지는 점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 이게 뭐 배짱이고 그냥 야바우가 아니고요. 걔가 지혜가 있는 거야. 예, 뭣도 모르는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찰할 능력이 있다. 제가 태도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은 마음의 보화이고 그리고 태도는 그 마음의 보화를 구현할 수 있는 힘이죠. 그게 태도죠. 그래야 태도가 변하죠.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태도, 마진이 떨어지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실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는 누구예요? 누구냐고? 지혜죠. 지혜. 예? 예, 지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라고요? 지혜라고요.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8장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지혜를 창조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그 창조를 이룰 그런 말씀을 마치 인격화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지혜의 말씀은 창조 때에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창조의 일을 같이 하셨고, 지혜를 낳으셨고, 창조를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 그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의인화된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아들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불효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힘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은 어려움과 고생을 잊었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살아온 거, 먹고 살기 끼니 때우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겪은 거, 멸시를 당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싹 씻어져 버렸어요. 옛날 찬송가들은 악보가 없었잖아요.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조비조 똑같아요. 음을, 조를 뭐로 잡든지 마지막은 다 같이 끝나요. 그러지만 그들은 지혜로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너무나 은혜가 됐고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바로 인격화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한 리더들을 세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재판관과 재상과 존귀한 이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천박한 재산놀이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그 인격화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외운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한 10번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계속 사랑한다. 줄기차게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10번쯤 하고 눈물이 안 나면 20번 더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생각날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추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성소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소를 생각하면서 내 눈이 짓물렀나이다. 여호와여, 제비도 집을 얻고 참새도 둥지를 얻는데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정이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이제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실질적인 열매죠. 부귀와 장수와 재물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반드시 같이 가죠. 물질주의가 아니고요. 유물론이 아니고 분명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은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도 창조하고 우리들에게 경제생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이건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지구를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밖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지, 세상의 과학자들은 있다,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단지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한 세상에서 정말 이보다 더 기묘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과 생명의 원리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활화산이 될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또 돌고 있죠. 북극이 얼마나 녹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기준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될지도 아니면 더 심한 변종이 나올지도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전쟁만 없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인류의 소망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요, 증기기관차, 증기선이 발견되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그런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대기권 밖으로 로켓 하나 쏘아보내면서도 그런 판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마도 불멸의 꿈을 이룰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문맹만 퇴치하고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류는 정말 스스로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참된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두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런 의로운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연금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빚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금이 될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헛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금처럼 빛나는 인격이 되고 저 사람에게 아우라가 되어서 사람들이 흠모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흠모하게 되는 것을 외모에서 찾으려면 사람들이 구석구석 살펴야 될 거예요. 옷감도 뒤집어보고 메이크업 뭐지?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 뒤집어봐야 될 거예요. 안경도 뒤집어보고, 네? 그죠? 목걸이도 뒤집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네? 아니면 뭐 재산세 목록을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든다면요, 뭐 눈이나 외모나 인종을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모든 것들을 저울질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런 기준을 갖다 들이대니까 예수님은 볼품없고 보잘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안에 분명한 지혜와 정금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금과 같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 윤복희 권사님이 뭐 딴따라지 뭐예요. 예.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사람, 미팔군에서 예. 이렇게 하면서 춤추던,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런 연예인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빛나고요. 카리스마가 있다고요. 온갖 얼굴에 주름을 잡고 찡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요. 내가. 친구가 되리. 힘이 있고요. 김혜자 권사도 마찬가지. 실제로 만나면 정말 작아요. 아주 작고 단아스인데 카리스마가 분명해요. 누가 나 알아주나? 저 사람이 나 모른 척하네. 하영조 목사님 방에서 한번 김혜자 권사님 만났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연예인들의 일종의 그 이중적인 얼굴과 감추어진 교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암흑의 집사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왜 아직도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여러분? 예? 내가 꼭 필요한지 몰라. 그런 게 뭐가 왜 중요하세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머지 것들을 차곡차곡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유튜브 보고 재테크하는 법 이런 거 막
들여보지 마세요. 물론 그런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혜 말씀을 잠언 31장 가지고 그 하목사님이 회사도 세우고 돈도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도 받았던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31장 가지고 회사의 경영 이념을 세웠더니 그냥 잘 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 안에 장수와 성공과 번영과 리더십의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플러스 복음이에요. 플러스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므로 내 열매가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이 수는보다 나은 그런 멋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